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현대자동차 스마타 더 브릴리언트 차량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차량은 YF 스마타 아니고 그 다음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외관 상태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의 전면부 라인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스포티하고, 그 다음에 전조등, 상향등, 방향 지시등, 안개등까지 모두 잘 나와주고, 밑에 LED로 데이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유리도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남아있어서 좀 주행하시다가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도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 앞도어, 뒷도어 쪽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뒷타이어 트레이드는 이제 한 40% 정도 남아있고, 이제 좀 주행하시다가 같이 점검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브레이크 점등, 그 다음에 후진등, 방향 지시등까지 모두 잘 나와주고 있고, 후방 센서까지, 그리고 뒷범퍼에 살짝 흠집들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적재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트렁크 적재공간도 넓은 적재공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스페어 타이어는 따로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수석 줄 라인 살펴보도록 할 텐데,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뭐 흠집 잡을 게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엔진룸 열어서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차량 엔진룸 열어서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CVV에 휘발유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이제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세타 엔진이 아니고 이제 좀 보완된 엔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K5 소나타에도 이 CVVL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배터리 전압, 브레이크 오일, 스티어링 오일, 부동액까지 모두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엔진에 심한 떨림이나 구조 현상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도 정상적인 소리 내어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엔진룸 이렇게 마무리 해보고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 옵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나타 차량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요. 일단 지금 여기 이 실내등 자체도 LED로 튜닝되어 있어서 너무나도 밝은 실내 공간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트 상태도 해진 부분은 조수석 쪽에 살짝 있지만 따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내 상태 아주 100점 만점에 한 88점 정도 되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옵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에 전자석 윈도우 조작 버튼, 도어락 기능,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조작 기능 들어가 있고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도 문제없이 작동이 잘 돼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안쪽으로는 조명 밝기 조절 버튼과 그리고 미끄럼 방지 버튼, 그리고 핸들에는 이 차량은 되게 좀 신기합니다. 스티어링 기어가 이제 핸들 조향 쪽인데, 이 핸들 조향을 노멀 모드랑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가벼워지거나 좀 부드러워지는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신기하네요. 그리고 핸즈프리 기능하고 오디오 조작 기능, 그리고 오토라이트 장착되어 있고, 계기판은 아날로그 계기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 2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제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옵니다. 두 군데에서 나와서 어디를 집중하든 간에 뒤가 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는 오디오 트림 자체도 이제 좀 디지털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터치도 정상 작동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라디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피커 너무 좋고, 라디오도 주파수만 맞으면 정상적으로 잘 나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컨이랑 히터 자체도 문제없이 아주 시원하고 따뜻하게 잘 나와주는 차량입니다. 정말 시원하게 나와주고 있고, 지금 이 에어컨이 프론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 바깥 온도도 따뜻해서 습기가 차 있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밑에 쪽에 보시면 1열 열선 시트, 그리고 안쪽에 억스 포트하고 USB 포트, 그 다음에 식어잭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그 다음 수납 공간들, 그리고 1단 2단에 이렇게 암레스트 수납 공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한 실내까지 살펴봤고, 자세한 정보는 제 영상 마무리하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차량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가솔린 더 브릴리언트 CVVL 스타일 등급에 속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연식은 2013년식, 2012년 9월 27일 날짜로 최초 등록이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약 169,8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의 이제 성능 기록표를 보시면 엔진 미션에 큰 문제는 전혀 없지만 사고 부분에서 약간의 단순 사고 정도만 있다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금액대는 350만원이라는 저렴한 금액대를 자랑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이 차량에 대한 궁금한 점은 저희 카플레이스로 전화나 문자, 카톡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상담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잘 보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